가시죠.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섭외해놨어. 원동에. 저번에 옐로우 테이블 기억하죠? 오늘 그거보다 더 한 대 간다고. 진짜요? 어딘데요? 맛있는 데예요? 아, 일단 따라와봐요. 거기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최소한 4배 이상. 영토리 501-5. 딱 벌써 주소에서부터 맛집 냄새가 팍. 501-5? 여기 갈 거예요? 아, 막간을 이용해서 전기차 리뷰해준다면. 아주 좋지. 이게 좋다고요? 네. 전기차 자체는 좋죠. 그럼 이 차 살 거예요? 아니요. 아, 근데 비가 올 것 같아. 아, 씨. 내가 비 오면 운치가 좋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맑아야 영상이 예쁘게 나오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날씨 좋아도. 저 그 아는 회사님들이 전화가지고 얼굴이 왜 이렇게 흑빛이냐고. 언제? 어제 영상? 네, 어제 영상이에요. 황산공원에 뱀도 잡으러 갔었고. 북버드 시골길 느낌인데? 네, 오늘 조상님 복장이 걱정되기는 하는데. 네? 복장 왜요?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많이 먹어야 되는데 편한 복장으로. 여기 어디예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맛집 가자면서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딸기 봤죠? 딸기 진짜 맛있었거든. 그래서 6월이고 아니. 하니까 저 뒤에 봐봐. 아니. 네? 매실철이고 해서 매실 먹으러 왔어요. 나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그냥 먹으면 또 맛 없으니까 다른 것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아니 복장이지만 매실 어떻게 따요? 일단 갑시다. 우리 그 사장님 섭외 돼 있거든요. 네? 사장님 잠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소개하라는 거는 좀 끌리네. 네. 저는 요 매실 농사를 한 4,000평 짓고 있는 손선미라고 합니다. 아. 신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하, 신발 괜찮아요, 뭐. 가봅시다. 네. 근데 옷을 입고 알까? 네. 옷 아메리카인데요. 네? 누가 예쁜 옷 입고 오라고요? 예쁜 옷 입고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네. 아니, 이제 맛집 간다고. 쏙이고. 가지고. 많이 올라가야 되나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숨이 차네. 잠깐만. 왜 뭐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왜 화를 내고 그래? 여기가 이제 매화 삼층로. 우리 마을에 매화 꽃 축제 할 때 여기 삼층로. 아. 여기가 다 매실 밭이 돼가지고. 매화 열매가 매실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잠깐 헷갈릴 수 있지. 매실은 또 초록 매실. 초록 매실이면 그거 아니에요? 그 저성모가 옛날에. 아. 게임으로 적시판. 호화 안 될 때. 매실 액. 매실 식초도 있어요. 산쪽에 아. 저기도 다 매실입니다. 아, 저 건너편 산에도 다 매실이라고요? 단층면 여기서 매화꽃 피 있을 때 여기도 꽃이 활짝 피고 여기도 꽃이. 영포 마을이 원조입니다. 매화축제 원조.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 그 옆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앞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쉬어? 여기가 저희 밭입니다. 오늘 이제 따시려면 고생 좀 하시겠네. 이 묘목이 이 정도까지 자라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한 20, 30년은 돼야 됩니다. 20, 30년이요? 예. 아니 그럼 이게 한 4,000평 되면 돼지 가격이 한 얼마 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밖에 안 갔는데. 왜? 아니, 이 아가씨도 해야 되고, 매너. 피는 다 내리겠다. 아. 이 앞치마, 이제 몇십 따들 앞치마인데. 요렇게 보시면, 요거는 조그맣잖아요. 네. 요건 따지 마시고, 네. 요런 거는 그냥 요렇게 조심해서 땅이 안 흐르도록 해가 네. 앞치마에. 선생님이 좋은 매실 고르는 방법 설명해 주신다면? 좋은 매실이라는 거는 따로 없고요. 토종 매실은 다 좋습니다. 이걸로 하셔야 이게 네.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가육도 많고 가습이 많이 나옵니다. 엄청 씁니다. 엄청 씁니다. 쉬어요? 왜? 와. 근데 아 먹었다. 맛있는데 근데? 근데 이게 약간 라임 같아, 라임. 향이 되게 좋다. 네. 아, 요걸로야 술을 담으니까 오 깜짝 놀랐다니까요. 너무 네. 진짜 고급 와인은 저리 가라고. 너무 맛있어가 쑥쑥 식히기도 전에 제가 다 마셔버렸어요, 그거를. 잘 따고 있어? 네. 요거 잘했어. 사고 쳤어. 저는 아가씨 다 사갔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비에 예실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게 특품입니다.
엄청 재밌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 한 잔을 탁 채워줬을 때 맞아요. 엄청난 보람. 조금 따보시니까 이제 재밌죠. 수학 처리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동안 하면은 너무 지쳐가지고. 그러면 보통 수학 시기가 보통 6월 1일부터. 딸기 같은 경우에는 딸기 체험 코스가 있던데. 회실도 체험 코스가 있습니다. 체험 많이 들어오나요? 많이 안 들어옵니다. 코로나 하기 전에는 그래도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매실에 대해서 네.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이런 장점이 있다? 피로 회복에도 좋고 구연산이 많이 있습니다. 아. 사람을 젊게 만드는 거죠. 피부도 아주 매끄럽게 만들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면 양산, 원동, 매실만이 가진 특장점이 혹시 있을까요? 아우, 있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가육이나 가접이나 이게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품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 농가 소개하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양산 원동 영포마을입니다. 매실 다목적 광장 하우스요 앞에서 제가 팔고 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사람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이상 여기까지 양산 원동 영포마을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안녕. 두 개 주세요, 사장님. 아니, 너무 과일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잘 먹을게요. 아, 좋고요. 제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매실액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한 번씩 잘 먹어요, 그래서. 아. 잘 먹을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